포항시는 올해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인 보경사 군립공원을 시민과 관광객 친화형 공원으로 정비합니다. 모험 놀이터를 효자 이 어린이 공원에도 갖추고 이동 이 어린이 공원에는 소규모 도시숲을 꾸미기로 했습니다. 특히 올해 7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양학공원과 환호학산공원 등 우선 관리 지역에 대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두호웅명공원 등네 곳에는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